안녕하세요, PED입니다. 오늘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.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보통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. 해보세요, 도전하세요, 그러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통 하는 사람입니다. 저를 아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자 라는 말을 많이 해요. 왜냐면 그 뒤엔 어떤 거냐면 짧은 시간에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또 다른 것을 목표로 세워서 짧은 기간 목표로 세우고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또 짧은 시간에 다른 새로운 목표를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 건 괜찮아. 오케이. 이건 오케이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전하세요. 짧은 6개월, 1년 정도 일본 취업을 해보세요. 무슨 공부를 해보세요. 그러면 압니다.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해요. 좋든 안 좋든. 대신에 우리 인생은 1년 살고 2년 살고 뭐 6개월 살고 끝이 아니잖아요. 많은 분들은 뭐냐면 긴 걸 봐요. 일단은 긴 걸 봐야 돼요. 우리도. 대신에 긴 걸 아주 잘못 보고 있어요.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난 누굴까? 난 뭘 잘하지? 난 어떤 걸 싫어하지? 난 어떤 걸 열정을 가지고 난 어떤 거를 해도 안 되더라는 것을 모르고 딴 사람들이 말해요. 야, 일본에 취업 잘 된대. 일본 가. 야, 프로그래밍 해. 취업 잘 된다더라. 야, 공무원 공부해라. 안정적이더라. 야, 의사 해봐. 의사. 돈 많이 벌잖아. 야, 재무 공부해. 돈 많이 번대. 어, 그래? 그러면 오늘부터 프로그래밍을. 안 되죠. 그래서 오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안 돼요, 그런 거는. 여러분이 자기에 대한 분석이 확실하지 않고 무언가에 뛰어들어가서 도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도박과 같습니다. 그 안에 성공하기라는 것. 일단 자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. 이런 일들이 비전이 좋다던데 취업이 잘 된다던데 저 어떻게 할까요? 아니, 내가 어떻게 하냐고. 그렇게 되는 거예요, 보통은. 물론 돈, 물론 그 사업을 판매하는 사람들 말해요. 야씨, 이거 좋은 건데 한번 드셔보시죠. 좋습니다. 딴 사람들 잘했어요 하면서. 왜 돈이 되거든. 당신한테 팔아야 되거든. 자격증 하나라도. 자격증 받는 수업을 하나 더 팔아야 되고 자격 뭐 국비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학원에 들어와야지 국가에서 돈도 받고 여러분한테도 성과가 나오면 해외 취업 시키면 해외 취업한 곳에서 돈도 받고 그렇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된가 말해요. 아이고 잘 좋아. 이거 진짜 뭐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 좋은 거니까 일단 해봐 이래요. 근데 이걸 먹으면 난 죽을 수도 있어. 근데 그걸 자기가 몰라. 난 이걸 먹으면 죽을 거야. 아마도 엄청 해적인 생활을 할 것 같아. 근데 먹어서 슈퍼 묘약이 될 수도 있죠. 오 이러면서. 그런데 보통은 자기가 이 약과 내가 맞는지 모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돼요. 자기를 확실히 알고 일본 취업을 하든 미국 취업을 하든 무슨 공부를 하든 해야 됩니다. 그거는 이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는 동생이 있으면 무조건 그 이야기를 하거나 이 영상을 주세요. 자기가 자신을 모르고 주위 사람들한테 들리는 이야기로 목표를 정하면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. 운이 좋지 않은 이상. 무슨 말인지 아세요? 절대 안 돼요. 명확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, 잘하는 일 정해서 그거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고 하는 거예요. 남들이 만들어주는 목표는 버리는 거예요.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남들이 소개시켜주는 일단 먹어봐 하는 거는 먹으면 안 돼요. 자기 자신을 모르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고 먹어봐. 내가 찾던 거야. 먹자. 그럼 먹어도 돼. 근데 자기 자신이 아니고 딴 사람이 잘 된다더라 해봐라 하자 얘야 하면서 끄집어 당기는 거는 안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달성하기 위해서 여섯 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싫어하고 귀찮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 공부나 목표나 직업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다. 남들이 돈을 잘 번다고, 남들이 화려하게 산다고, 남들이 잘한다고, 그건 남들 이야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두 번째, 명확한 목표를 세워요.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과 맞는 일, 잘하는 일, 가슴이 뜨는 일을 찾아서 그거와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자격증을 따시는 거예요. 세 번째, 여러분이 정한 목표가 명확하다. 예를 들어서 나는 방송국 PD가 될 거야. 제가 그랬어요. 아니면 나는 공항에서 일할 거야. 내가 그랬어요. 그러면 짧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경험을 해보세요. 인턴십, 아르바이트, 뭐 계약직, 뭐 그것도 안 된다. 그러면 뭐 책을 읽어요. 그리고 다크한 부분을 봐요. 다크한 부분만, 안 좋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. 좋은 부분 보면 안 돼. 다크한 부분만 봐서 아 이런 다크한 부분이 있구나, 이렇게 힘든 일이 있구나. 근데 가슴이 뛰어. 아 그래도 내가 너무 하고 싶어. 그럼 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리고 네 번째, 명확한 목표를 세워지고 자기가 세운 목표면 직진을 해야지 돌아가지 마세요. 돌아가는 거는 직진을 하다가 막히면 돌아가도 돼. 근데 전부 돌아가야지 하지 마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다섯 번째, 자격증에 못 걸지 마세요.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자격증 있어야 하는 일이야. 자격증 없으면 그 일을 못해. 그러면 자격증을 따야죠.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싶어. 근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게 나의 목표고 꿈이야. 그런데 공인중개사
자격증이 없으면 중개업 못 하잖아요. 물론 땅을 같이 보러 다니면 되지. 그거는 뭐 자격증이 필요 없으니까. 근데 중개업 못 하잖아요. 그러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따야죠. 근데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목표,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가게를 차려서 커피를 낼 거야, 아니면 뭐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야, 자격증 없어도 돼요. 물론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거나 뭐 조리사 자격증이 있거나 있죠. 있으면 좋죠. 근데 조리사 자격증이 없고 바리스타 자격증이 없다고 커피를 팔면 안 되고 음식을 만들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. 맞죠? 그래서 자기가 세운 명확한 목표가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 공부를 하고, 자격증이 필요 없는 거라면 그거와 관련된,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을 무수히 쌓는 게 훨씬 좋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컵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 컵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싶다. 왜? 이 컵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 컵을 팔면 돈을 엄청 많이 준대. 영업직으로서 인센티브도 주고 상여금도 주고 보너스도 엄청 준대. 그리고 빨리 승진도 된대. 그러면 토익 공부를 하는 거나 일본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컵과 비슷한 무언가를, 이 칼 같은 거를 팔아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. 그리고 이 컵이 팔리면 그게 여러분이 이 컵 파는 회사에 들어가는데 더욱더 플러스가 됩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, 대한민국 언어 외 다른 언어를 공부하시는 거예요. 명확한 목표가 세워지고 그 목표를 위한 공부를 하고 그 목표를 위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를 공부하면 여러분은 성공을 합니다. 이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으면 저는 지금 자리를 더 빨리 왔을 거예요. 이상, 끝, 피스.